사실 이 작품은 같이 그 뭐 누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서 본 이유는 처음에 김수로 프로젝트로 한번 와서 봐주세요라고 이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최진 대표님하고 가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고 재미난 건 김수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낼름 가져가면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처음에 고사를 했어요. 근데 앵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왜 안 올라가지라고 그래서 몇 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사실 조금 뭐랄까요 좀 약간 그때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할까요. 여배우들이 위주로 하는 걸 하다 보면 제작사나 투자사가 잘 안 붙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실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 여배우들을 한번 쫙 한번 올려주고 정말 괜찮은 남자 배우들이 그 여배우들을 위해서 멋지게 조연을 해주면 이 작품은 그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한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안 올려지는 것보다는 이런 작품이 대학로에서 정말 대학로를 찾아주는 많은 대중들, 관객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좀 여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양성, 연극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꽃의 비밀도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 컨텐츠 안에 다양한 어떤 그 직업 분석 혹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볼거리의 어떤 그 종류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꼭 장사가 되는 이유로만 이렇게 가는 것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솔직히 강성훈 씨하고 박정철 씨한테 설득을 할 때 이 도저히 사실 페이나 모든 거에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가 연극이 좀 다양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조금 이러한 노력들이 보여지게 되면 더 좋아지죠. 그래서 항상 단카방에 제가 여배우들 힘을 북돋아 주려고 우리 여배우들 되게 좋겠다. 너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심금이 울려지니까 정말 많은 직업인들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여배우들한테 많은 감동을 받고 갈 것 같다. 힘내라. 이렇게 사실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 되게 무모한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떳떳하게 대중들을 상대한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초연 때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오늘 기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목이 쉬었더라고요. 이 원캐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 좀 좋은 공연, 이 상질의 공연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지만 저희는 연습량이 사실 훨씬 연습실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두 개씩 혹은 카페에 모여서 뭐 팀을 나눠서 쿨타임이 새벽 2시에 날라오고 새벽 3시에 날라오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스케줄에 딱 맞춰서 연출과 조연출이 그 새벽까지 딱 스케줄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줄 표가 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또 그게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목이 이렇게 몇 분 갔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초연이 아니, 그러니까 첫 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거에 또 레벨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목이 좀 단단하고 발성 연습이 뭐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서 약간 유전자적인 결함이 있어요. 목이 성대가 금방 훅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는 배우들한테는 또 테이프를 붙여서 좀 그래서 사실 그 주영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냐 한 명 더 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두 분이 마더니들답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발성을 하는 부진 두 우리 또 대극장 뮤지컬 여배우들이니까 이게 그러면 되지 않겠는데 좀 발성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봐서 이제 또 막내를 목이 아주 깨끗한 막내를 수혈을 안쓴 목을 좀 빨리 대체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긴급 또 좋은 목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왔다. 그래서 아무튼 신구 조화도 또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또 김결 배우, 그 다음에 우리 또 박지하 배우, 그 다음에 우리 김동현 배우 이렇게 많은 액팅 코치를 또 같이 신구 조화를 통해서 얻었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승범 역으로 4월 돌아와요 아저씨 끝나면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투입이 되면 이제 저도 트리플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항상 살 떨려요. 이 연극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선 이렇게 이 작품 저 작품 하는 배우들한테 우리가 그냥 인쇄소에서 도장 찍듯이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간의 수공업처럼 정말 열심히 해서 관객들 한번 울림을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만 연극은 참 틀리거든요. 예, 솔직합니다. 연습량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또 연습하고 집중했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또 성패도 있고요. 이 작품이 꼭 잘 돼서 많은 그 여배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극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작품 멋지게 잘 올려보겠습니다.